올때 식구 중에 본인을 좀 함부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저 붐 선배님. 어? 네. 어? 붐 선배? 어, 갑자기. 아, 함부로 대한 그 소문을 들었네. 아, 그래요? 그 흉흉한 소문이 결국. 배우 쪽에서 소문 났네. 무슨 소문을 들어요? 어, 왜, 왜? 아, 저 TV로 보면서. 네네. 놀리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젠가 나도 놀림 받아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아... 저는 요즘 노래 많이 알아요. 오~ 오~ 노래를 되게 잘해요. 요즘 노래 원한다고 해서 여기 프로필에는 베이비복스가 나와서. 요즘 노래 베이비복스요? 아니요. 희망하는 음악의 베이비복스를. 아, 진짜로? 베이비복스. 진짜 국제화로 저렇게 돌리는 거. 아~ 저렇게 돌리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되게 당황했네요. 아성 씨부터 갑니다. 오! 오아성 씨의 좋아, 인생 좋아. 첫 파스. 푸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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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와, 밑에 이름 자기 이름 석자 딱 걸고 쓰는 거예요. 좋아, 좋아. 네, 고아성. 원래 쓰는 거 아니에요? 저기 창피하네. 아니, 물보다는 불이 뭔가 어? 불나면 깨우고. 오, 그러면 그럼 물이에요. 오! 물 튀어! 물이야! 오! 물 튀어! 물이야, 물! 물이야, 물! 우리야 5개 인급한 오픈합니다. 원하는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선배님은 저는 초성. 아, 초성. 마음 가슴 2번 3번 초성을 보자. 2번 3번. 아주 미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3번 글자를 보고 싶은데. 한 글자? 90년대가 단어가 너무 랜덤하게 튀어나오니까 사실 저는 처음 시작 글자보다는 그 두 글자 중에서는 뒤에 거 보는 게 훨씬 유리해. 오~ 정말 각이 나오면 우리가 딴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 아주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우리가 지금 가슴, 마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한 글자. 렛츠 고. 네, 잠깐 마지막 의견 하나만 내려요. 소중한 의견. 아, 이상 말고는 다 확신하세요? 했었나?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몰라, 몰라요. 아니요. 그러면 70%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70%. 아닌가? 저는 좋아요. 아닌가? 저는 좋아요. 아닌가?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저도 한쪽 의견을 몰렸을 때 반대의 길을 드는 사람은 좋아요. 하지만 동엽이 형 생각은 어떨까? 그래서 신동엽의 내가 선택할게 시작합니다. 초성 두 개? 그 다음 의견 일치했습니다. 둘 다치. 장터국밥. 아, 동엽이 형 생각은 어떨까? 아니지. 결국 이것조차 동엽이 형 생각으로. 잠깐 마지막 의견 하나만 내려요. 이상 말고는 다 확신하세요? 했었나? 아니죠, 아니죠. 몰라, 몰라. 아니요. 그러면 70%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70%. 자, 아니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놀토를 몇 번 정도 보셨어요? 놀토를 몇 번 정도 보셨어요? 새롭다, 새로. 아니, 저 진짜 많이 봤는데 맨날 이렇게 바꾸던데요. 오, 맞죠,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잘 봤어요. 오, 맞죠, 맞죠. 맞아, 맞아. 맞아, 잘 봤어요. 근데 짤로 많이 봤죠. 그러면 말고. 그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들린 거는 느리게 들어도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약간 랩이고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들으면은 좋아요. 나도 좋아. 와, 자기 주장. 나도 너무 좋아. 거수로 오랜만에 거수 한번 하시죠. 어, 오랜만에 거수. 오랜만에. 어, 좋다, 좋다. 어, 신도엽 씨가 폐지시켰다는 그 거수요. 가수계 의견. 그러면 신도엽 씨만 눈을 좀 감아주시고, 왜냐면 좀 상처가 서로 됐어. 그러니까 신도엽 씨가 눈 한번 감아주시겠어요? 예, 신도엽 씨만 눈 감고. 자, 랩이기 때문에 70% 좀 느리게 들으면서 하나하나 맞춰가고 싶다. 어, 실눈 뜨고 있어요. 70% 듣기가 선택이 됐습니다. 오, 진짜? 오, 진짜? 오, 진짜? 70% 듣기. 손, 트루스! 한 글자 보자. 하나, 둘, 셋! 제가 진짜 잘 들을게요. 아니, 오! 오! 우와! 가자, 가자! 바로 오랜만에! 다시결로! 가자, 가자! 와, 다시결로! 진한 캐릭터 너무 좋다! 이게 놀도정신이야, 이게! 네, 가요. 바로 이거야! 가요. 그래! 쟁취해냈어, 우리가! 아성 씨, 끝까지 갑시다! 아성이 무너질 수 없지! 자, 갑니다. 70%!
100% 들었어요. 100% 들었어요. 100% 들으셨대요. 아성씨. 오, 오케이. 됐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너 생각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라 했었는데. 그쵸? 이렇게 정확히 들어. 나도 생각으로 들리긴 한 거지. 생각 속에. 사랑, 어. 사랑, 난 사랑으로 들었는데. 어. 사랑. 잠깐만, 그럼 계상 형님은 혹시 그 생각 부분, 가슴 부분. 진짜 안 들리는 거야.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 확 들었어. 살아가라 했어. 자. 아성 씨가 들었대요. 뭐 근데? 뭐야. 서랍. 오케이. 서랍. 오케이. 자, 서랍 속에. 서랍인가 보다. 서랍. 아니, 서랍 속에. 서랍인데 서랍. 아, 갑자기 뮤직비디오 떠올랐어. 서랍이야. 어, 뭐예요, 뭐예요? 자. 그 김희선 씨가 거기서 서랍 속에서 이렇게 그 진짜? 사진을 이렇게 꺼내는 모습이. 오. 야, 아성 씨가 결국 서랍 잡으셨네, 서랍을. 아성 씨가 잡았다. 네. 널 서랍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려 했었나 잊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오! 오! 또 잘하시네. 고 아성 고. 잘하셔. 갑니다. 아 너무 떨려. 갑니다. 집을 보면 작품명이 보인다. 아, 맞춰봐. 호.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자 자서서. 자 자서서. 올드보이. 뭐라고요? 올드보이. 올드보이. 아 맞다. 맞아. 맞다고. 맞아. 저분이 누구십니까? 어? 나 아니에요, 나? 오늘도 대충 수습한다, 오대수. 정답입니다! 올드보이! 어떻게 알았어? 정답! 아, 그게... 내 이름이 왜 오대수냐면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자. 이래서 오대수거든. 아, 왜 이렇게 오늘 수습이 안 되냐? 오대수! 예예. 예. 자, 브라운관 TV가 나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예예. 예. 자, 브라운관 TV가 나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K1인데. 자, K1. 잠깐. 나래. TV 문학 동화. TV 문학 동화. 아로? 잠깐. 아송이가 아로 지금. 아까 저한테 아, 너 아성 씨 너무 팬이에요. 작품 잘 봤어요. 했으면서 아무도 이걸 몰라요? 어? 아, 나오신 거네. 네.